어제 저녁 늦게 제가 그 배추 며칠 전에 사온 이 배추 모종을 옮겨 심기 위해서 제가 텃밭에 바가지를 해둔 이 장소에다가 제가 밤늦게 비닐 멀칭을 했습니다.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심으려고 하다가 풀이 잡초가 많이 자라면은 그것도 일일이 자주 제거를 해야 되고 해서 번거로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닐을 어쩔 수 없이 덮었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이 텃밭에 비닐을 덮지 않고 해보니 풀이 3, 4일 만에 자주 풀이 성장을 했고 특히 비가 온 뒤에는 잡초가 굉장히 무성해서 매일 풀을 뜯어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는 제가 밤늦게 해가 떨어지고 어두어두할 때까지 제가 이 비닐을 혼자서 이 비닐을 이렇게 다 덮었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그 마늘을 조금 이래 집에서 재배해서 먹는 이런 마늘 재배 장소였는데 5월 달에 마늘을 다 뽑고 난 다음에 한 6, 7, 8, 한 2, 3개월 정도 이 땅이 이제 그냥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흙을 갈아엎고 여기다가 퇴비를 일주일 전에 줬고 원래 그뭐한 3주 전에 2, 3주 전에 퇴비를 주고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서 제가 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좀 줬고 어제 저녁에는 제가 이 비닐을 뜯기 전에 흙에서 기어 올라오는 배추균 균이 많습니다. 그래 균을 죽이는 토양 살충제를 조금 흙에다가 뿌리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제가 비닐을 덮었습니다. 여기 두줄 하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한줄한줄 하고 여기는 양파를 심고 올해 5월달에 양파를 거둔 장소입니다. 여기 길쭉하게 이렇게 비닐을 덮었습니다. 이쪽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풀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또 배추가 자라면서 그 이후에 아무리 그 살충제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이 옆에 풀이 많으면 이 풀에서 벌레들이 이 배추를 옮겨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배추를 심은 주변에는 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풀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도마도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끈물인데 이거를 뭐 제거를 하고 또 여기다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마다가 좀 달려 있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두고 보려고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배추 모종을 여기다가 지금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심는 방법은 뭐잘 아시는 분은 뭐제 동영상 이걸 안 보셔도 됩니다. 텃밭을 운영하면서 때로는 텃밭을 운영하는 경험이 부족하신 귀농귀촌 그리고 자연인들 그리고 이제 갓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을 운영해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추를 제가 작년에 여기에다가 좀 많이 심으려고 이렇게 여기 심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심고,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쭉쭉쭉 이래 심으면 좀 많이 심으셨습니다. 그래 심었더니, 그냥 여기 한 줄로 중앙에 일정한 간격으로 쭉 이렇게 심는 거 하고, 더 많이 심기 위해서 이렇게 어긋나게 심는 방법이 있는데, 어긋나게, 저는 좀 많이 심으려고 어긋나게 심었지만은, 배추가 커지면서 이게 너무 가까이 달라붙고, 또 특히 이게 배추가 커지면서 무게가 쏠리면서 배추가 옆으로 기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긋나게 심으면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심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추가 아주 깔끔하게 잘 자라는 게 낫지. 괜히 좀더 심으려고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심는 거는 나중에 오히려 덕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배추를 깔끔하게 잘 심고 깨끗하게 수확을 하겠다 이런 것 같으면은 막 그냥 여기다가 간격을 좀 보통 일반적인 그 상황보다는 좀더 띄엄띄엄하게 심었어서 배추가 부딪히지 않게, 나중에 커지면은 잎이 양쪽으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띄엄띄엄하게 이렇게 심으면서 폭을 좀 많이 주면서 한 줄로 심는 것이 텃밭을 가꾸는 초보 분들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걸 하시다가 다음에 조금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자기 나름대로 또 심어 보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배추 모종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